사랑하는 메가스텍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확통 다 맞고 성대 약대 갑시다. 확통 다 맞고 성대 약대 갑시다 라는 정말 너무 어그로 끄는 제목이었죠. 예, 그래서 아마 보자마자 얘 뭐야 이 새끼 이러고 이제 아마 이걸 클릭했을 텐데 요 캐스트 끝까지 꼭 좀 들어줘. 꼭 좀. 특히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냐면 미적분 기하 선택자들 중에 수학 좀 못하는 사람들. 수학을 잘 못하는데 나는 공대 가야 돼. 나는 뭐 약대 가야 돼. 의대 가야 돼 하면서 미적 기하 지금 선택해서 헉헉거리고 있는 우리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 요거 끝까지 꼭 좀 들어줘.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야. 인생이. 정말 인생이 바뀔 거니까 내 말 믿고 요 캐스트 끝까지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게 이제 이번에 올해 나온 그 기사야. 문과도 자연계 지원 가능해진다라고 해가지고 올해 2024 수능에서 서강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 서강대랑 성균관대학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모든 과에 다 지원이 가능해. 공대 다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성대, 의대, 약대 다 지원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제목을 갖다가 그래도 뭔가 좀 더 임팩트 있게 성대, 약대. 왜냐면 약대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성대, 약대 갑시다. 이렇게 좀 제목을 세게 내가 한번 좀 잡은 건데 정말로 확통 선택해서 성대, 약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따온 겁니다. 성균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해가지고 모든 과 다 지원 가능하다라고 홈페이지에 떴어요, 올해. 그 다음, 서강대도 마찬가지고, 서강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따온 거야. 수학 영역, 지원 모집단의 계열, 응시, 과목 제한 없음. 그래서 모든 문과, 이과, 뭐, 자연계 할 것 없이 모두 다 확통 선택, 뭐, 기하 선택, 미적 선택 할 것 없이 다 지원 가능. 맞아? 지원 가능.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내년도 얘긴 해요. 2025. 근데 요것도 이제 내가 얘기할 게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들어봐. 니네 보고 뭐, 재수해라. 이런 얘기 아니야. 오버하지 말고. 2025학년도. 내년엔 말이야.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경륜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에리카까지. 이렇게 말할게. 서울대와 고려대 빼고 서울대, 고대 빼고는 전부 다 열었습니다. 확통 선택해도 모두 다 지원 가능하게 모두 열었어. 그럼 아마 서울대랑 고대도 고민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그 7월 달에 아마 그 발표가 날 겁니다. 발표가 날 건데 이제 어쨌건 확통 지원에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후배들이 될 거야. 후배들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제가 선생님 이게 왜 얘기해요? 뭐 죄송한데 아니 그 얘기 아니. 제가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그럼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쌤 확통 선택 알겠는데 미적을 선택해야 표준 점수가 유리해요. 미적을 선택해야 표준 점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미적 선택해야 돼요 라고들 얘기할 거야. 지금도 아마 확통 선택하고 내가 성대 약대 가라 그러면 아니 성대 약대 가려면 미적 선택해야지 확통 선택하면 표준 점수가 불리해서 안 돼 요딴 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실체를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잘 봐. 작년 기준이야. 작년 기준 미적분 만점자 표준 점수가 145점 확통 만점자 표준 점수가 142점. 3점 차이예요. 3점 차이 엄청 큰 거죠, 당연히. 서울대 의대 갈라 그래. 3점? 아유, 말도 안 되게 큰 차이지. 자, 이렇게 말할게.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그래. 연대 의대를 갈라 그래. 당연히 미적 선택해서 다 맞아야지. 다 맞아 버려야지. 그래서 145점 받아내야지. 그치? 자, 그래야지. 그래, 맞아. 근데 톡 까놓고 얘기해. 만점자 얘기라고. 만점자 얘기. 인정할 건 인정해. 네 만점 받을 거야 지금? 만점 받아가지고 지금 145점을 노리느라고 미적을 선택하신 거냐고. 가슴에 손도 얹고. 확통을 선택해서 다 맞춰서 142점을 받으면 네가 목표하는 대학을 지금 못 가? 142점 너무 낮아? 3점이나 부족해? 아이고 이거라고? 헌증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여기 봐. 그 다음. 1등급 컷을 얘기할게. 1등급 컷. 1등급 컷은 표준점수 133점이었어요. 작년에. 133. 1등급 컷. 그럼 1등급 컷에서 미적분은 84점이 원점수 84 받으면 1등급이었고 확통은 88. 4점 차이. 다시 말하면 확통은 4점짜리 3문제 틀리면 133점 1등급 나오는 거였고 미적이면 4문제 틀리면 84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들어봐. 쌤 미적이 표준점수가 더 유리하네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근데 잘 봐라.
이렇게 내가 말할게. 자, 들어봐. 확통을 선택하고, 확통을 선택해서 확통 8문제 다 맞추는 에너지와 미적을 선택해서 미적분 8문제 다 맞추는 에너지와 쌤이 이렇게 보면 거의 3배 차이나. 3배. 진짜 3배 정도 차이나. 확통 8문제 다 맞추는 능력치와 그 에너지와 미적분 7개 다 맞추는, 하나 틀리고 하나는 무조건 틀린다고 보더라고 미적은. 7개 다 맞추는 에너지? 아니, 이것도 미적이 더 어려워. 톡 까놓고. 미적분 만만치 않아. 미적분 어려워. 미적분이 요즘 선택 과목이 쉬워졌다라고 해도 그래도 30번은 대빵 어려워. 남은 기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글쎄? 그러면 또 그래, 확통 8문제 다 맞출 수 있거든.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확통은 8문제 다 맞출 수 있어. 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알았어? 확통 김성원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아니, 진짜 8개 다 맞출 수 있어.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해서 다 맞추고 그 남는 에너지를 수학원 수학 테스트도 쏟아야지. 그럼 수학원 수학 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거든. 결론적으로 내가 진짜 미적 만점자가 될 게 아니면, 만점자라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확통이 유리해요. 무조건 확통이 유리하다고. 확통 만점자면 142점이야. 얘가 미적 선택자면 내가 볼 때 이쯤 될걸? 아니, 왜냐면 공부 양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에너지 쏟는 양 자체가 다르다니까? 확통 8개 다 맞추는 거, 미적 8개 다 맞추는 거에 3분의 1밖에 에너지 소모 안 돼. 그만큼 해서 다 맞추고 나머지 에너지 수학원 수학 때 또 쏟아 부으세요. 그럼 수학원 수학 때도 오를 거고 확통은 다 맞을 거고. 그럼 1등급 컷 받을 수 있어. 1등급 컷 받을 수 있어. 88. 야, 확통 열리게 다 맞추고 그냥 뭐야, 수학원 수학도 공통해서 3개 틀리면 되잖아. 그러면 1등급이요. 1등급. 1등급이 우수? 근데 미적해서 1등급 받겠다고? 야, 일단 미적에서 1등급 받겠다. 미적에서 그냥 선택해서 2개 틀릴걸? 선택해서 2개 틀릴 거야 벌써. 그리고 공통해서 공부할 시간도 없어서 버벅거리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표준 점수라고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내가 말할게. 표준 점수를 우둔할 사람은 딱 만점자밖에 없어. 나 서울대 의대 갈 거야. 연대 의대 갈 거야. 이 만점자들한테는 내가 볼 때 표준 점수라는 말이 맞지만, 미적 선택해서 다 맞아버려야 되지만 내가 볼 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확통 선택하는 게 유리해.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겠지. 쌤, 근데요. 그럼 재수하라는 얘기예요, 쌤? 아까 보니까 그래, 내년에는 다 선택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서강대, 성대 두 개밖에 없는데 서강대, 성대만 노려가지고 제가 확통으로 확 돌리기에는 그건 조금 너무 모험 아닌가요? 자, 진짜 내가 이렇게 말할게. 이건 진리야. 들어봐. 얘들아. 확통을 선택해서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거든.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올 거야. 확통을 선택했기 때문에 니네한테. 그러고 그래. 서강대, 성대 중에 공대나 약대나 가면 아름답고 좋아. 근데 그 두 개 대학 외에는 없다 보니 뭐 예를 들어 볼게. 한양대. 그래. 문과대를 갔다고 칩시다. 문과대를 갔어. 왜? 확통 선택해서 표준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원래 미적을 선택해서 너네가 갈 수 있었던 레벨의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게 될 거야. 일단 문과대 가시라고. 문과대 가신 다음에 복수 전공 해요. 그럼 또 이딴 소리에, 아, 복수 전공 하려면 쌤 미적을 선택해야지, 공대에서 그래도 미적분학 처음에 1학년 때 배운 거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 하시는데, 야, 1학년 때 어차피 다시 다 배울 거고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봐봐. 내년부턴 모든 대학이 확통을 선택해도 다 공대고 뭐고 갈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면 연대에서 있잖아. 연대에서 공대인데 확통 선택한 애가 들어왔어. 그럼 걔는 너는 야 확통 선택해서 너 미적분 하나도 모르지 너 뭐 이런다고? 웃기지 마. 대학교 1학년 때 다 배워. 다시 처음부터 미적분학에서, 미적분에서 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1학년 때 다시 다 배워요. 그때 그냥 따라하시면 돼. 아, 차라리 원래 자기가
미적 선택해서 갈 레벨의 대학보다 더 높게 한양대, 예를 들면 한양 예를 든 거야? 한양대 문과대학을 갔어. 가가지고 거기서 문과대학 열심히 하면서 복수전공으로 공대 해. 아, 그럼 한양 공대야, 그냥. 지금 내가 궤변 피는 거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솔직히. 아무도 이렇게 말 안 해줄걸? 내가 지금 한 얘기 딴 데 가서 하면 또 다 나 욕할 거야. 톡 까놓고 얘기해서 다 수학 선생님들이 미적분이랑 기하를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확통 좋아하는 선생님 나밖에 없어. 확통 좋아하는 선생님 나밖에 없거든. 선생님 확통 좋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렇긴 한데 아, 내가 지금 한 논리가 내가 지금 한 말이 궤변이야? 아 진짜 한번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 절대 궤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할게. 내가 내 아들이 있잖아? 우리 아들 영훈이가 아직은 초등학생이지만 나 만약에 얘가 고3이면 나 이렇게 시킬 거야. 야 그냥 확통 선택해서 일단 대학 레벨을 훨씬 올려가지고 문과대학으로 가. 그 다음에 거기서 복수전공 하면 돼. 아 뭐 미적이 뭐 대단한 거라고 뭐 고등학교 때 그걸 하고 와야지 뭐 공대를 따라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할 거라고. 진짜로. 그리고 뭐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도 니네한테는 니네 미적 선택해서 뭐 강의 듣게 해야 되니까 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뭐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자기 자식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지금 내 말이 궤변이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럼 여기서 다 강의 열 건데 아 니네가 복수전공하면서 그거 들으면서 연결해서 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딱 말. 내가 지금 사실은 이 캐스트를 얘들아 6월 모의평가 끝나고 올리려고 했어. 6월 모평이 끝나고 여러분한테 이 캐스트를 딱 얘기하면서 야 6평 미적분 개판으로 본 애들 못 본 애들 와 미적분이다 기하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확통으로 바꿔 바꾸고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자 라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미리 찍는 이유는 지금 이 얘기를 왜냐면 6평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걸 이렇게 이슈화 시켜서 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할게. 지금 미적 선택하고 기하 선택하는 분들 있잖아. 좋아. 6평 전까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6월 모의평가 최선을 다해서 봐.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게. 이때는 그 미적분 선택자들 특히 들어봐. 미적분. 만약에 미적분을 딱 봤는데 8문제 중에서 만약에 5문제까지 맞췄다. 다시 말하면 3문제나 틀렸다. 3문제 이상 틀리셨다. 미적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 5문제 맞췄다는 얘기는 4점짜리 다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4점짜리 다 틀리셨으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몇 개나 올리려고 그리고 이거에다가 에너지 어떻게 쏟으려고 확통으로 갈아타시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8개 다 맞출 수 있고 시간 더 확보해서 수학원 수학투도 점수도 올릴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캐스트 듣고 뭐지? 하지 마시고 일단 6평까지 열심히 해. 6평 이미 미적분 기하로 신청해 놨을 테니 가서 봐. 그러고 진지하게 고민해봐. 진지하게. 아, 뭐가 진짜 더 전략적인 걸까? 지금 이 말이. 이 말. 진짜 이렇게 막 고민되시면 부모님이랑 좀 들어봐. 부모님만 진짜 네 편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어디가 상담하지 마. 다 자기 이익대로 움직일 거야. 정말 여러분 편은 부모님밖에 없어. 그럼 이 캐스트 부모님이랑 봐. 부모님이랑 보고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물어봐. 그럼 이거 되게 이 말 맞다라고 하실 거라고 난 믿어. 난 미적분 선택자 이런 뭐랄까 허세 그만 부리시고 미적 선택자가 뭔데? 나 미적 선택자야? 이런 애들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미적 선택하면 안 되는 아이들이 미적을 선택해놓고 거기서 헤매고 앉아있어. 훨씬 더 좋고 빠른 길이 있는데 확통 선택하고 표준 점수를 훨씬 더 높게 받자고요. 받을 수 있다고요. 알겠나요?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할게. 만점자한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만점자한테만. 알겠어? 만점자한테만. 확통은 무조건 김상훈이에요. 알았어요? 확통은 이렇게 말할게 진짜. 쌤이 생각해도
너무 잘 가르쳐. 진짜 내 자신 있게 얘기할게. 지금부터 요거 선생님 무불개, 확통 무불개 교재인데 요것만 들으시면 돼. 진짜 진짜 믿어줘. 이거 아마 주변에 확통 선택하는 애 중에 물어봐 한번. 들은 애들이 있으면 야 어때? 그럼 진짜 내가 말할게. 열이면 열 다 최고라고 말할 거야. 야, 진짜 짱이야. 이것만 들으면 돼. 라고 정말 말할 거. 올해 또 강의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쌤이 너무너무 잘 찍었어. 그러니까 요거 정말 들으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고 확통은 담아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거 잠깐 비교하는데 선생님 무불개에서 미적분은 16강에 42시간 찍었고요. 확통은 10강에 30시간 찍었어요. 근데 솔직히 또 확통은 이거보다도 적어. 왜 적냐면 확통은 10강 찍으면서 막 웃기는 얘기 너무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뭐 재밌는 얘기하고 이런 거 다 드러내잖아? 그럼 사실 이거보다 시간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그냥 개념을 물론 선생님이 꼼꼼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지만 꼼꼼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 시간도 비교해봐. 벌써 이렇게 차이 나잖아. 그 다음 이걸 습득해서 다 맞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시간? 에너지? 3배 들어, 3배. 선생님 슬로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에 대한 에너지 끌어내서 터트려 드릴 테니까 괜히 미적 선택한다, 기하 선택한다 하면서 거기서 끄끄거리고 있지 마시고 과감히 확통으로 돌리셔서 표준 점수 훨씬 더 높게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 훨씬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시고 또 성대, 서강대, 그래 공대 가면 너무 좋고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데 더 좋은 대학에 가셔서 복수전공하면 돼요. 내 말 믿어. 이게 훨씬 빠른 길이야. 알았어? 정말 복수전공 그냥 하면 다 돼. 요즘에 대학 가면 복수전공 되게 쉬워. 알았어? 아니면 복수전공은 또 뭐가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제가 지금 빠른 길을 지름길을 알려드렸는데 이거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는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걸 갖고 연락에 까고 뭐 연락에 난리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사세요 그냥. 알겠어? 그분은 그러고 사시면 돼요. 알았죠? 저랑 뭐 나중에 누가 잘 되나 봅시다. 알았죠? 진짜 나중에 누가 잘 되나 봅시다. 이거 듣고 막 뭐 어쩌고하면서 아직도 뭐 미적분 허언증 그거 아직 못 버려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시면 끝까지 가서 수능 딱 보고 내 말 듣고 갈아타내와 끝까지 고집부리내와 결론적으로 2024 수능 끝나고 어느 대학 가는지 봅시다. 알겠어? 물론 지금부터 당장 듣고 바꿔도 되는데 6평 전까지 고민해봐. 알았어? 고민해봐. 그 내가 6평 끝나고 이거 한 번 더 올릴 거야. 알았어? 근데 더 세게 올릴 거야 그냥. 더 그냥 야 뭐 미적 더 이렇게 보는 애들 다 그만둬 막 이러고 막 소리 빡빡 지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할게. 이번에 6평 때 미적분에서 3개 이상 틀리면 미적분 가망 없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다 맞출 수.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확통으로 갈아타는 게 무조건 합리적이다. 알겠어? 합리적이다. 왜냐면 확통으로 갈아타면 여덟 문제 다 맞출 수 있거든. 그래서 적어도 일곱 개 맞춘다 쳐도 아 미적에서 다섯 개 맞춰서 깨끗거리는 거다. 100만 배 더 낫잖아. 안 그래? 자 여러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있으니까 확통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그냥 저기 뭐야 임팩트 있는 그 캐스트였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나는 정말 이 캐스트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캐스트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알았어? 선생님 말 믿고 확통으로 바꾸세요. 미적 기하 잘 못하는 분들 괜히 거기서 헷갈거리고 있지 말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한번 고민해보시고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편은 부모님밖에 없어. 이거 어디 가서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한테 상담해봐. 100만 번 그냥 쌤 욕이나 할 거야. 김성욱 새끼가 이러면서 뭐 욕할 거야. 그런 그 저기 자기 이익과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근데 진짜 니네 편은 부모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네가 스스로 고민하고 니네 인생이잖아. 그다음 부모님이랑 얘기해 본 다음에 결정하세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